도널드. 이걸 갖고 계세요. 군인들이 내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날 쏘세요. 약속해 주세요. 알았어. 미령이 서안에 도착한 것은 12월 22일이다. 그러니까 장계석이 감금된 지도 이미 열흘이 지난 후였다. 12월 25일, 장계석은 무사히 석방된다. 미령이 직접 장학량을 만나 협상을 벌인 후 장계석을 석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이 협상에서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항일전쟁을 위해 국민당과의 통일전선을 모색하던 공산당이 줄레를 서안으로 파견했던 것이다. 원래는 협상 결과를 모택동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송미령 일당은 국민당의 공산당 공격을 중재하고 일본에 항쟁하기 위해 공산당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줄레는 미령의 보증을 받은 후 마침내 장계석 석방에 동의한다. 이리하여 국민당과 공산당은 통일전선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진해서 서안으로 들어가 중국과 남편을 위기에 소구한 퍼스트레이디 송미령. 그 사건으로 미령이 명성은 국제적으로 알려진다. 미령이 쓴 서안 체험기는 미국에서도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서안 사건의 해결은 중국뿐 아니라 미령 자신에게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 이 예측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송미령은 대단한 용기를 발휘한 것입니다. 미령에게는 원래부터 그런 용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자신의 용기를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미령은 처음부터 여황제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미령이 수백 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절대 권력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미령은 권력 잡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으니까요. I have charge the party to keep in constant touch with you and I look 예, 억양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예, 오히려 인간적이죠. 그래요. 당신의 오스트리아 억양도 멋있어요. 장계석의 고문 도널드. 그는 손문 시대부터 중국에 살면서 미령을 소녀 시절로부터 옆에서 지켜봐 왔다. 청중들 중 어느 한 명에게 얘기하고 납득시킨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널드가 보기에 미령은 미모와 용기, 지성을 고루 갖춘 중국의 영웅으로 봤지만 그러나 장계석한테는 그렇게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Generalissimo, with your permission, I'd like to tell you what I think is wrong with China today. First, I think you're unaware of what needs to be reformed. Why? Because you never leave your quarters. As Generalissimo, you must know everything about China.
view from your window cannot be your horizon. 你房间的窗户并不是地平线吗？ Opium is pervasive in China. It flows up and down the Yangtze River right past your front door. It is a national disgrace for the few to live a life of luxury on wealth amassed at the expense of the majority who can barely survive from day to day. 难道中国不感到羞耻吗？ 一边是腐败透顶的在大饱着死呢， 而另一边却是周身沾满了污泥， 像出生一般的穷人。 You are not aware of the situation because no one dares to tell you. There you sit smugly in your comfortable little nest while the fruits of your misguided labors are out there for all the world to see. God damn you, sir! 你真是混蛋。 훌륭하세요. 잘하셨어요. 부탁이에요. 저를 위해서 계속 일해주세요, 도널드. 네. 아니, 아니. 여자를 위해서 일할 수는 없어요. 도널드, 그럼 우리를 위해서라면요? 당신은 어릴 때 성격 그대로요. 필요한 건 반드시 갖고 말죠. 그런 고집쟁이한테는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도널드. 이대로 떠나시면 안 돼요. 당신은 중국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도널드. 정통께 그대로 전할 수 있어? 물론이죠. 당신 말을 그대로 전하겠어요. 지금 방금 빌어먹을 얼간이도 그대로 통역했잖아요. 알았어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모든 일은 순서를 정해서 분명히 할 것.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 것. 시상要静静要清楚永不说废话. 총통께 그대로 전하겠어요. 1937년 7월 7일 노구교에서 일어난 중일 양군의 무력 충돌을 계기로 해서 중국과 일본은 전면전에 돌입한다. 그해 8월, 공산당 군부는 국민혁명군에 편입되어 재편성된다. 마침내 국민당과 공산당의 항일 통일 전선이 실현된 것이다. 항일 투쟁에 나선 중국인을 대표하여 카메라 앞에 선 송미령. To you, who are enjoying the serenity and security of your own homes, I wish to bring a message from the women of war-ridden China. It is this. If you wish to avoid the calamities that are befalling China now, and the killing and mutilation of your loved ones and your fellow beings, boycott Japanese goods until the Japanese militaries have left our soil. 장개석은 전쟁을 장기전으로 유도하여 일본을 지치게 하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국민정부는 양장을 거슬러 올라가 이동한다. 1938년 10월 장개석은 중경을 중국의 새로운 전시수도로 정한다. 마침내 중경은 일본군의 무차별 폭격을 받는다. 일본은 100만 명 이상이 밀집된 중경 시내 2만 발 이상의 폭탄을 집중적으로 쏟아붓는다. 그저 미령에 언니 경량은 홍콩으로 거처를 옮긴다. 공산당은 일본군의 상해 침공으로 경량의 신변이 위태로워지자 영국 통치하에 있는 홍콩으로 피신하라고 권한다. 경량은 독자적으로 항일조직 보위중국동맹을 설립, 일본의 침략으로 피해를 입은 공산당 직으로 보낼 의료품과 구호물자를 모은다.
해외에서도 보위 중국 동맹으로 지원이 쏟아진다. 송경영의 명선 중국뿐 아니라 해외까지 퍼진다. 중국에 살고 있던 언론인 이스라엘 예슈타인 씨도 보위 중국 동맹에 가담한다. So she was a world figure, not only because she was Sun Yat-sen's widow. At the time of the anti-fascist war, she was one of the early anti-fascists, and at that time, this kind of attitude was popular. 중국 공산당에서 파견된 이훈도 경영과 행동을 같이 한다. 1938년 2월 看到报上登了，报上是一个横幅，字还很大的了，蒋夫人、探望、郭母、孙夫人。那么我想大概有什么重要的事情了，所以赶紧去了，去问呢这个孙夫人，你看是不是这样呢？不是的，这不是事实。其实我们呢都是以夫人相称，我称他们孔夫人、蒋夫人，他们称我孙夫人。 我们的关系呢，都是以政治立场来划分的，没有什么姊妹之情。 항일투쟁으로 다시 뭉친 후에도 중경과 홍콩으로 갈라져서 활동을 계속하며 서로 양보하지 않는 세 자매. 그러나 1940년 2월 사람들은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경영이 미령의 초대에 응한 것이다. 3월 31일 애령, 경령, 미령, 송 가문의 세 자매는 폭격이 치열한 중경 땅에 함께 나타난다. 피해지구의 시찰, 병원 위문 등 세 자매의 행동이 연일 신문지면을 장식한다. 세 자매가 행동을 같이 한 것은 1927년 장계석의 쿠데타에 의해 국공합작이 분열된 이래 실로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세 자매는 가는 곳마다 열렬한 환영을 받는다. 그리고 그 모습은 해외에도 상세하게 전해진다. 세 자매는 중경교회의 가락산에 있는 제1아동보육원에도 자주 유문한다. 일본군의 침략으로 절제의 고아가 되어버린 어린이들이 이곳에 수용된다. 멀리 호북성의 한 작은 마을에서 부모를 잃고 이곳 보육원으로 온 장수경 씨. 张老师，您过去在这见过宋美龄吗？真遗憾，我没见到。当时因为我们是其他保院分到这儿来才到，嗯，我们穿的服装啊、生活习惯呐、啊，跟原来保院不相同，所以老师啊就带我们上山去了。 送蒋妈妈，那时候我们喊宋美龄喊蒋妈妈，蒋妈妈给我们送了像圆桌那么大的一个大蛋糕，宝塔形式的，还有果脯。孔锵熙给我们送了一头猪，我们开了一个庆祝会，打了一顿牙祭，分吃了蛋糕，就这样。
세 자매의 중경 방문 소식을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전한다. 송경령과 장계석이 불편하고 긴장된 관계란 소문은 이것으로 완전히 부정된 셈이다. 경령으로서는 그것이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통일 전선을 분열시키지 않기 위해 꼭 필요했던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장계석과 모택동이 만난 것도 아니고 단지 세 자매가 중경에 모인 것뿐인데 큰 의미를 부여할 것도 못 되죠. 그러나 사람들 눈에는 상당히 극적인 사건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로 뭉쳐 항일투쟁에 나선 중국의 모습을 세계에 널리 알린 세 자매. 그러나 경영은 계속 중경에 머무르지 않고 혼자 홍콩으로 돌아간다. 미국은 일본의 팽창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다. 일본의 팽창주의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게 된다. 장계석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송자문을 미국으로 파견, 지원을 요청한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송자문에게 보낸 편지. 홍차 열 상자와 녹차 열 상자 고맙소. 선물로 주신 오형 범선도 정말 훌륭합니다. 자문은 루즈벨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비록 사소하지만은 마음의 정성이 담긴 선물을 계속 보낸다. 장계석 부인 송미령의 오빠라는 화려한 출신 성분과 하버드 출신에 세련된 언행. 송자문은 루즈벨트 측근들을 차례차례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하여 미국의 지원을 호소한다. 송자문에게 있어 다양한 일은 최근 미국의 대일 감정이 급속도로 악화된 점이었다. 그해 9월 일본이 프랑스 영인 인도차이나까지 군대를 보냈기 때문이다. 그해 12월 루즈벨트의 요청으로 미 의회는 중국에 대한 1억 달러 차관을 승인한다. 항일전쟁으로 더욱 어려워진 중국 경제는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겨우 숨을 돌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경에서는 미국의 1억 달러 차관을 성사시킨 송씨 일족을 둘러싸고 좋지 않은 소문이 나돈다. 당시 송혜령의 남편 공상인은 차관 사용과 무기 구입에 관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공상이 부부가 이 절대 권한을 이용하여 차관 중 일부를 착복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다. 일본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불안에 떨며 그날그날의 끼니조차 연명하기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 이 소문은 급속히 퍼져나왔다. 중경에 있던 어느 미국인 기자는 공상이 부부의 부정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폭격기를 구입하면서 수수료 15,000달러와 뇌물 50,000달러를 받은 예도 있다. 그러나 그 돈은 모두 공상이 개인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공상이 부부의 외환투기에 비하면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도 그때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공상이가 두세 마디 짓거리면 그 다음날은 반드시 오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 전에 미리 사두었다가 값이 오르면 전부 팔아버리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액의 돈이 오고 가는데 그런 비밀을 끝까지 감춘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공상희와 송자문은 물론이고 그 동생들까지 한 패거리로 끌어들였어요. 말하자면 공두목과 송부하들은 중국 최대의 부패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장계석은 이런 부패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인물이고 또 중국 전체가 자기 것이니까 굳이 그런 데까지 손을 댈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송왕조의 부패. 그러나 미국은 그런 사실을 묵인하면서 더욱더 송 씨 일족과의 관계를 깊이 다져나간다. 당신 가족 중에 주식으로 복리를 취하는 모렴치한 여자가 있어요. 가난에 허덕이는 민중은 모른 체하고 자신의 사리 사욕에만 눈이 멀어서 차관을 착복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난 지금 아주 큰맘 먹고 내가 아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도널드. 불행히도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신과 아주 가까운 여자예요. 고마워요. 말해봐요. 중국에 온 지가 얼마나 됐죠? 한 30년? 그런데도 아직 중국말을 못 배웠어요? 도대체 중국의 가난과 혼란이 누구의 탓이죠? 지금까지 서양은 우리나라를 계속 짓밟아왔어요. 난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배웠어요. 영어도, 경제도, 민주주의도 배웠어요. 자금을 얻기 위해서 서양의 모든 나라에게 항상 머리를 숙였다고요. 그때마다 나는 생각했죠. 우리 중국이 언젠가는 꼭 부강해져서 서양의 모든 나라에 보란 듯이 반드시 보여주리라고 말이에요. 그걸 아세요? 공산주의도 서양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죠. 공산주의는 싫지만 그 심정은 이해해요. 도널드, 당신은 중국을 모르고 있어요. 정부를 비판하는 건 좋아요. 내가 허락을 했으니까. 그러나 비판해선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당신이라고 해도. 도널드가 중국을 떠난 것은 그날부터 얼마 되지 않았어였다. 1941년 12월 8일 일본군이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다. 그리고 곧바로 일본은 홍콩을 공격한다. 홍콩에 있던 경영은 전쟁을 피해 간신히 중경으로 옮긴다. 미국과 일본의 전쟁으로 중경은 뜨겁게 달아오른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중국과 함께 일본에 대항하게 됐으니 활력이 가득 찬다. 경영은 송 씨 일족을 비롯한 국민당 고관들의 저택이 모여있는 지역을 피해 한쪽 구석에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다. 做了个服务工作，做了个警卫，有没有警卫工作？还做些什么呢？做些那些都是服务啊，跟大家送行那些，送行。当时送行他的办公室和在哪儿？你是怎么给他通知他的？办公室在那里头。 对对，办公。然后白天和晚上。白天嘛，他都是看报啊、写信呐、啊，他到小小屋的这间那些会客开会那些，那么到晚上呢，深夜都开始打工作了，开始打字，打字打到天亮。 아침이 되면 경영은 탐을 부른다. 다 쓴 편지를 붙이기 위해서다. When Song Qingling left Hong Kong in December 1941 after the Japanese attack on Hong Kong,
She came straight to Chongqing, but it took some time for the others to assemble here and reestablish the China Defense League. This was done here in this house in August 1942. And there weren't many of us because there were some of us who were imprisoned in Hong Kong. There was one man who was killed. There was one man in a Chiang Kai-shek prison. So we had only a few people. But we started right here in this place. 그러나 보위 중국 동맹의 활동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공산당 세력의 확대의 위협을 느낀 장제석이 공산당 지역에 군을 투입하여 경제 봉쇄를 시작한 것이다. 국공합작은 허울 좋은 이름일 뿐 암담한 현실이 경영의 앞을 가로막는다. 1942년 가을, 루즈벨트의 특사 웰델 윌키가 중경을 방문한다. 윌키는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화당 실력자다. 장제석과 송미련 국빈의 여의로 윌키를 환영한다.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윌키의 생각은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적합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심으려고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송미령은 윌키의 그런 속마음을 훤하게 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세 자매 중에서 가장 서양적인 인물이었던 미령은 미국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령은 통역을 하면서 윌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의 환심을 사서 중국을 위해 워싱턴에 압력을 넣어주도록 교묘하게 그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송미령의 탁월한 외교 수완으로 결국 미국은 장제석파가 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마담 Chiang Kai-shek, First Lady of China, is welcomed to Washington by Mrs. Roosevelt, First Lady of the United States. Madam Chiang, for 1942년 11월, 송미령은 윌키의 권유로 미국을 방문하게 된다. 미령으로서는 이제 미국을 모델로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기회가 온 것이다. I can also show you that China is eager and ready to cooperate with you and other peoples to lay a true and lasting foundation for a sane and progressive world society which would make it impossible for any arrogant or predatory neighbor to plunge future generations into another orgy of blood. 미령이 투숙한 쇼우람 호텔은 지금도 대통령 취임식 때 필요연을 하는 격조 높은 호텔이다. And back out. So everybody left probably very happy but a little hungry.
시내 전체가 온통 분으로 들끓고 단체마다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대학 측은 미령을 학위 수여식에 초청했지만 너무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어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혼란이 일어난 거죠. 식장에 들어가려면 표가 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식장 밖에는 식장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흥미진진한 일이었어요. 그날 학위 수여식에서 미령이 연설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고상함과 우아함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매료시키고 말았습니다. 미 전시 정보국은 미령에 대한 뉴스 보도에서 주의해야 될 점을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 미령이 마프에서 장계설 조종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미령을 이용하여 중국이 남녀 평등의 민주주의 국가인 것처럼 보이게 해야 된다. 그것은 정보국 입장에서 편리한 면만 생각한 안일한 시도였습니다. 장계석 부인에 대해서는 이미 뒤에서 장계석을 조종하고 있다는 좋지 못한 소문이 널리 퍼졌는데도 정부 당국은 그 소문을 부인하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의혹을 고취시키기 위해 정부를 관리하고 보도를 통제했습니다. 동맹국인 중국의 인상을 나쁘게 만들며 전쟁을 수행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죠. 장계석 부부의 고문 레디모어는 미령이 미국에 대해 품고 있는 복잡한 생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She several times spoke to me very bitterly that her father was always treated as a Chinese of poor origin who had gone up in the world through working for American missionaries. And when he came back and reported to the Missionary Council in Shanghai, he would have to stand in front of the white people who were sitting. And in other words, he was treated more like a servant than like a colleague. The American attitude had always been, well, she's clever, of course, but after all, she is only a Chinese, you see. And she thought that the American attitude toward Chinese was racialist and condescending, and she bitterly resented it. 송경영은 중국으로 돌아온 미령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적고 있다. 미령은 뉴욕의 오본가에서 방금 돌아온 사교계의 여왕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미령은 주위의 색깔에 맞춰 자신의 색깔을 과감하게 다른 색으로 염색하는 데는 천재적인 능력을 지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령은 중국을 위해 최대한으로 선전을 해준 것입니다. 미령 자신도 얘기한 것처럼 중국인으로서 중국에 사는 것이 그렇게 큰 불행이 아니라는 점을 온 세상에 보여준 셈입니다. 그건 분명히 잘 된 일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것은 장계석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미국에서 반공 캠페인을 벌일 계획을 짜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영은 중경에 온 후로 행동 하나하나가 국민당에 의해 감시도 한다. 경영에게 허락된 것은 이 저택 안에서의 자유뿐이었다. 겉으로는 송경영의 위험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배려인 척하는 매우 절묘한 감금 상태였습니다. 물론 경영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경영이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송경영과 접촉한 사람은 모두 국민당의 감시를 받게 되고 정보국의 보고서에 기록됐죠. 경영은 전선에 나가 있는 미국인 친구에게 자신의 답답한 속마음을 적어보낸다. 차라리 내가 지금 전선에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인간의 존엄성이 걸려있는 이 중대한 싸움을 방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무력함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나 대신 일본군을 몇 명이라도 더 쏴주시겠습니까? 경량은 직접 미국을 방문하여 중국 내 공산당 지역의 실정을 호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당이 그런 행동을 허락할 리가 없다. 오히려 공산당 지역에 대한 봉쇄가 더욱 강화되고 미군 장계석의 의향대로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묵인한다. 1943년 11월 송미령은 장계석과 함께 카이로에 도착, 처칠, 루즈벨트와 카이로 회담에 임한다. 미령은 장계석의 통역을 맡으면서 일본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연합군의 세력을 중국에 집결해야 된다고 설득한다. 루즈벨트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미영중 3국 연합 버마 작전을 실시하겠다고 이들 부부에게 약속한다. 미국 쪽에서 볼 때 항상 의아스럽게 여기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장계석 부인이 과연 총통의 말을 정확하게 통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쨌든 장계석의 생각이든 부인의 주장이든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 여자는 장계석의 분신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회담이 끝난 지 불과 열흘 후 장계석은 루즈벨트로부터 갑작스런 통보를 받는다. 버마 작전을 연기한다는 내용이었다. 버마는 중국이 외국과 통하는 유일한 지상 수송 루트다. 일본이 장악한 버마 루트를 탈환하기 위해 연합군은 지금까지 격렬한 공방전을 펼쳐왔다. 그런데 왜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렇게 중대한 버마 루트에 대해 갑자기 흥미를 잃은 것일까? 루즈벨트는 이미 얼마 전부터 대일본전에서 장계석을 대신할 강력한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그때 스탈린이 대일본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스탈린의 강력한 군대가 있는데 더 이상 장계석을 지원한다는 것은 결코 현명한 전략이 아니었던 것이다. 때마침 FBI는 송 씨 일족의 부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송 씨 일족은 중국에서 생사 여탈의 막강한 권한을 잡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5억 달러 상당의 원조가 제공되었지만 그 대부분은 송 씨 일족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그동안 송 왕조의 부패를 묵인해온 미국은 해외 전략의 전환과 함께 송 왕조에게도 냉엄한 눈빛을 보내기 시작한다. 송 왕조는 동요한다. 1944년 5월 중경주재 미 외교관 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본국으로 보낸다. 중경에서는 장계석에게 애인이 생기고 미령과의 부부 사이가 나빠졌다는 소문이 들끓어 미령과 장계석의 관계가 어색한 것은 틀림없어. 최근에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어. 소문에 의하면 미령은 장계석을 가리켜 그냥 처남자라고 부른다고 함. 사람들은 저마다 과장해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소문은 퍼질수록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당 내에서 꽤 지위가 있다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소문을 믿고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중경의 정치 동향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소문은 대단히 흥미있는 일이었지요.
소문의 배후에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서 발전된 송왕조 내부의 싸움이 있었다. 공상이 애령 부부가 먼저 책임을 충당하고 공격의 화살은 계속해서 미령한테로 넘어간다. 1944년 7월 9일 미령과 애령은 신병치료를 이유로 중국을 떠난다. 공상이도 뒤따라 나간 후 얼마 되지 않아 재정부장에서 해임된다. 냉혹한 권력투쟁의 결과였다. 송왕조의 분열. 분열 직전 그들 일족의 모습이 영상에 남아있다. 미국 부통령 월제설을 맞이한 환영만찬의 자리다. 세 자매가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하는 모습은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로부터 2주일 후 미령과 애령은 중국을 떠난다. 송경령과 손문의 결혼으로 시작되고 송미령과 장계석의 결혼으로 그 체계가 완성된 송왕조. 그 후 송왕조는 미국을 동반자로 삼아 계속 권력을 넓혀왔다. 그러나 미국이 대일전의 파트너로 소련을 선택하자 송왕조의 기반은 여지없이 흔들리고 만다. 미령과 애령은 브라질에서 다시 미국으로 이주하여 외롭게 지낸다. 두 사람은 뉴욕에 있는 애령의 집에서 투문불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낸 일이 거의 없다. 미령이 중국을 떠나 먼 이국 땅에서 조용히 지내는 동안 세계는 빠르게 변한다. 미국은 일본을 향해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한다. 그리고 세계 강대국 지도자들은 중국을 제외한 채 전후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짜기 시작했다. 1945년 여름, 미령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나도 나이 70이 다 돼서야 중국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군미열강이 중국을 구했군요. 당신의 힘이었어요. 장계석 총통도 당신 앞에선 머리를 못 들 거예요. 이제 중국은 100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 침략을 받지 않는 아주 강한 나라가 됐어요. 당신이 꿈꾸던 부흥한 중국이 실현됩니다. 중국의 시대가 옵니다, 반드시. 여전히 성미가 급하시군요. 난 늙어서 힘이 될 수도 없지만 이젠 내 도움도 필요 없을 거예요. 도널드. 당신 이름은 역사에 남을 겁니다. 모든 일은 순서를 정해서 분명하게 할 것.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 것. 빌어먹을 얼간이도 잊지 않았어요. 니신치 훈단. 중국말을 배우셨군요. 자이젠. 그럼 또 만나요. 자이젠. 부디 건강하세요.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다.
도널드는 다음해 11월 세상을 떠난다. 일본이 패전한 후 1개월 후인 1945년 9월, 미령은 중국으로 귀국한다. 8년 만에 돌아온 고향 상해. 도시는 항일전의 승리로 환희에 차 있고 시민들은 중국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 부부를 열광적으로 환영한다. 수차례 재난에도 불구하고 송가문의 묘소는 전혀 손상을 입지 않은 채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 그러나 고향의 환대와 평온도 일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1946년 6월, 국민당과 공산당은 전면적인 내전에 돌입한다. 병력과 화력에서 월등한 국민당군은 압도적인 위력으로 공산당군을 밀어붙인다. 그러나 공산당의 저항도 결코 만만치는 않다. 1948년으로 들어서면서 형세는 오히려 역전되고 만다. 그해 11월, 미령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떠난다. 미국 전역이 열광했던 지난 1943년의 환영이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꿈꾸며 미국으로 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군 이미 연일 패배하며 도망가는 국민당군을 불쾌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미령은 알고 있을까? 더구나 중국 대륙조차도 자신을 거부하는 날이 닥친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을까? 트루먼은 장계석에게 준 자원이 이미 38억 달러가 넘는다면서 미령의 부탁을 거절한다. 주미 중국 대사는 미령의 방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미령은 소녀 같은 일시적인 기분으로 미국에 온 것 같다. 우리도 매우 난처했다. 중국을 공산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미령의 비장한 결의는 공전을 거듭할 뿐이었다. 1949년 8월, 미군 지금까지의 대중국 정책을 완전히 뒤바꾼다. 국민당은 부패로 인해 저항력이 무너진다. 그들은 스스로 붕괴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미령은 북경 천안문 위에 자리한 모택동의 바로 옆에 있는 언니 경령의 모습을 발견한다. 경령은 중앙인민정부위원회 부주석이 된 것이다. 송경령은 이완성으로 끝난 손문의 혁명을 중국 공산당을 통해 재현시킬 기회를 찾는다. 경령은 공산당에 입당하겠다는 뜻을 전한다. 그러나 공산당이 경령에게 거는 기대는 다른 곳에 있었다. 경령은 중도파에서 좌파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력의 상징적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경령은 공산당원도 아니었어요. 공산당은 경령이 입당하는 것보다 비당원으로 남아있는 것이 혁명에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충고했습니다. 줄레의 말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줄레는 그때 이렇게 주장했어요. 공산당원은 몇백만 명이나 있지만 송경령은 한 사람밖에 없다. 손문 부인은 오직 한 사람뿐이다. 两次革命，我们已经推翻了那孙策人的剥削制度，而站立起来了。
这是胜利历史的精神中再一次树立一个伟大的里程碑。 상해의 프랑스 지구에는 전후 경영이 살았던 집이 아직도 남아있다. 这个呢也是宋庆龄时候那个最栽的，这个树没有树皮的，这个树好几十年了，这个长到这么粗已经不容易的。那么这里呢，全部后来搞出来，这里都是草坪啊，这都是草坪，这个这个房子里面也是草坪，都是草坪，这个过这个都是草坪，都是草坪。这那个是前花园，这里是后花园。这里的它树你看，那里还有个。古古尼는 1958년부터 지금까지 이 집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집에는 그 어디에도 경영이 살던 시절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거국적으로 정산에 몰두한 대약진의 시대, 용광로의 불을 지피기 위해 정원의 나무들이 차례로 베어져 나가고 새들의 맑은 지저귐도 사라졌다. 문화 대혁명이 시작되자 모택동에 초상화를 내건 젊은이들이 난입하여 가구와 살림도구를 함부로 파괴한다. 황폐해진 이 저택에 경영이 호련히 찾아온다. 那是我是在底下干，不知道干什么事。哦，我是看那个白兰花好像要都没有了吧？我去看了一看。栀子花，这个栀子花。哎，栀子花好像都没有了，我去看，我突然跑进来一个人物，不怎么好像很陌生。我就一看，是宋庆龄嘛。好了，我就看到他往这儿走，他看见我就点头笑一笑，笑完了以后呢，他就很自然的。 很安详的那么走了一圈，走了一圈以后呢，他还是往原路走回来了，走了外面停了一部小车，那个是第二次，好像我们见到的是第二次。 10년의 문화 대혁명 기간은 송경량에게도 시련의 시대였다.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실권파를 타도하는 모택동의 말 한마디에 홍위병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반혁명분자로 낙인 찍어버린다. 국민당에 관계했던 사람들과 그 자녀들은 물론이고 외국에서 교육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받는 사람도 적지 않다. 송경영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영은 국민당 총재인 장계석의 처형이며 더구나 공산당원도 아니었다. 주울래는 경영을 옹호한다. 그러던 어느 날 경영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양친의 무덤이 파헤쳐진 것이다. 송일가의 묘는 모두 파헤쳐져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직접 무덤을 조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방군 병사들이 파헤쳐진 무덤을 확인시켜주고 끝까지 파주었습니다. 바닥에서 나의 이모, 그러니까 경영의 어머니 머리뼈가 보였어요. 경영은 시신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더 이상 파지 않아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관은 없어졌더군요. 예길사한테도 공격이 미친다. 예길사는 반공 대륙에 대비하여 송씨 일족이 보낸 스파이였다고 몰아붙인다. 1967년 예길사의 여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래전 장계석과 미령이 결혼식 때 신랑 신부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던 바로 그 소녀다. 동생은 상해에 있는 경영의 집 건너편 한 빌딩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의 집을 보면서 위안을 얻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북경에 있던 경영은 그 소식을 듣고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미 경영은 백혈병에 걸려 있었지만
전 그것을 몰랐습니다. 물론 경영 자신도 알지를 못했죠. 경영이 홍의병의 눈을 피해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다. 그 사연에서 경영의 괴로운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나는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새로운 사건들에 적응하기 위해서 언제나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들에게 뒤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국민당 정권을 대만으로 옮긴 장제선. 중국의 무력 침공에 대비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계속 대륙 탈환을 주장합니다. 한국에서 6.25 남침이 시작되자 미군 대만의 군사원조를 재개한다. 대만은 냉전시대 반공의 요새로 자리를 잡는다. 1964년 10월, 중국이 처음으로 원폭실험에 성공, 대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송미령은 미국으로 건너와서 중국이 핵실험을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요청한다. 미군 대륙 탈환의 헛된 꿈만 주장하는 미령을 상대도 하지 않는다. 냉전 시대가 계속되면서 미국의 외교 정책은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미령은 모교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발표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대만과 중국의 위치가 역전된다. 그리고 4년 후 반공 대륙을 꿈꾸던 장제선 87세의 나이로 그 파란 만턴 생애를 마감한다. 송경령은 말년을 조용히 보내고 있다. 아침에는 우유 한 잔에 가벼운 식사를 하고 11시가 지나면 정원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준다. 4시가 되면 라디오 뉴스를 듣는다. 경령은 특히 영화를 좋아한다. 경령뿐 아니고 송 가문의 세 자매는 모두 소녀 시절부터 영화를 무척 좋아했다. 한때는 상해에 있던 저택에서 세 자매가 모여 함께 영화를 보며 즐긴 적도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시간에 송경령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넌 형제 자매가 모두 몇 명이냐? 날 포함해서 여섯이라고 대답하자. 어허, 나하고 같구나. 남자는 몇이고 여자는 몇이냐? 내가 삼남삼녀라고 대답했더니 그것도 나하고 똑같구나 라고 하셨어요. 그때 경령 선생님은 가슴속에 있는 말을 다 털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 한마디만 하셨어요. 넌 형제 자매들과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겠지? 하지만 난 그럴 수도 없는 처지구나 하시면서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벽쪽을 응시하셨습니다. 경령은 친구들을 통해 미국에 살고 있는 형제들과 친척들의 안부를 열심히 물어본다. 저는 친척들의 주소를 전혀 모릅니다. 동생 자량이 중병으로 몸져 누워 가족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송 씨 일족 중에 대륙에 남은 사람은 오직 경령 한 명뿐이다. 경령은 미령이 중국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미령이 중국에 도착하면 저더러 마중 나가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아침에 내가 미령의 하숙집으로 가서 미령을 경령의 집으로 데려다주고 밤이 되면 다시 미령의 하숙집으로 데려다주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 염려도 없고 혹 눈에 띈다 하더라도 크게 두려워할 일은 없을 거라고 경령이 말했습니다. 미령이 언니 경령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있다. 자매들은 수많은 편지를 서로 주고받은 것이다. 그러나 공개된 것은 오직 이 한 통뿐이다. 언니, 언제나 언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중국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계시는 게 아닌지요. 언니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그렇지만 언니는 이제 제 힘이 미치지 못하는 아주 먼 곳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송왕조의 막이 내릴 때가 다가온다. 1967년 8월 공산이가 세상을 떠난다. 69년 2월에는 송자안이, 71년 4월에는 자문이 사망한다. 그리고 73년 10월 19일 송혜령이 뉴욕에서 세상을 떠난다. 84살 때다. 애령의 죽음은 장계석 처형 사망으로 신문 한 구석에 조그맣게 보도될 뿐이었다. 1981년 5월 29일 송경령은 88세로 생애를 마친다. 경령이 죽기 2주 전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송경령의 공산당 입당을 승낙한다. 경령은 이 통보를 받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고 전해진다. 죽음을 눈앞에 둔 경령에게 공산당은 국가 명예주석이라는 지금까지 전례조차 없는 특별 지위를 부여한다. 송경령을 국가 명예주석으로 앉힌 것은 대만과의 가교를 건설하려는 의도에서였습니다. 대만에서도 경령은 나라의 아버지인 손문의 부인으로 기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 사람들에게도 경령은 국가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당시 중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하나의 국가의 두 개의 체제라는 일국 이체제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을 목표로 했던 것이죠.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 해방시키는 정책에서 평화적 통일로 전환한 80년대 대만도 새로운 정치 계절을 맞이한다. 그 틈바구니에서 미령은 잠시나마 각광을 받게 된다. 1988년 1월 장계석의 뒤를 연 국민정부 총통 장경국이 사망하고 부총통 이등휘가 총통 자리를 이어받는다. 국민당 정권이 대만으로 옮긴 이래 계속 정권을 장악해온 사람들은 장계석과 송씨 일족을 정점으로 한 대륙 출신자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불문율이 깨지려고 한다. 이등휘는 대만인이었던 것이다. 미령은 위기감이 고조됨을 느낀다. 총통 승격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국민당 주석 자리마저 대만인에게 고스란히 넘겨줄 수는 없었다. 미령은 국민당 원로들과 숙의하여 이등휘의 주석 취임을 저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계획도 대만인 세력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 운동이란 커다란 파도 속에 맥없이 부서져 버렸다. 1988년 7월 8일 이등위를 주석으로 선출한 국민당 제13차 전국대표대회장에 미령이 모습을 나타낸다. 各位 同志你们好吧。 不过我也没吃喉咙不大好，所以我请这个本秘书长，请秘书长替我读我要同你们讲的话。求新而非排旧，在党主席领导之下，群策群力，继续发扬本党辉煌的历史与。 保境忧患, 自切党国. 이 말을 마지막으로 미령은 공식적인 정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장계석과 결혼하고 중국의 퍼스트레이디로 살아온 60년 영역의 세월이 이제 막을 내리는 것이다. 손문 부인 송경영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 땅 상해의 한적한 교회에 있는 묘지에 양친과 함께 묻힌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경영 자신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었다. 남편 손문과 함께 묻히는 것도 아니고 혁명 전사들과 함께 묻히는 것도 아니다. 오래전 문화대혁명 때 함부로 파헤쳐졌던 이 무덤에서 경영은 그냥 송여여 부부의 딸로서 묻히기를 원한 것이다. 묘비에는 경영의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새겨진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부모를 묻은 여섯 명의 자녀들 이름이 나란히 적힌다. 송자문, 송자량, 송자안. 그리고 송애령, 송경령, 송미령. 중국 공산당은 미령을 비롯하여 대륙에서 쫓겨난 송씨 일족을 경령의 장례식에 초청한다. 그러나 이 초청에 응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대만, 미국, 세 자매가 각기 다른 땅에서 살기 시작한 후에도 중국에서는 송씨 가문의 세 자매가 1년에 한 번씩 홍콩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송자매에 대한 그런 소문 속에서 또 하나의 중국을 엿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20세기 격동의 중국에서 꿋꿋하게 살아온 송자매. 그 최후의 한 사람 송미령은 지금도 건재하다.
금년 3월 송미령은 미국 뉴욕에서 95회 생일을 맞이했다고 들린다.